커피? 휘게. 그걸 아니고. 대전 고구마 유명한 거? 대전은 뭐가 유명해? 대전 노잼시. 성심당. 어, 이런 거. 전공 빌딩이야. 오늘은 메디슨 근처지만 꼭 아주 소중한 이런 지역인데 사람들이 좀 거리가 있어서 자주 가지 않는 트레이더조 그 지역 쪽을 가볼 건데 가보자. 선맨이 보면은 되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 인트로마다 오늘의 한마디 뇌를 위한 식사 이런 걸 내가 마련해 봤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명언은 오바마 전 대통령님이 전에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 가능성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술에 나보다 더 큰 것을 실러야지 나의 진정한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항상 내가 편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하고 다니면은 결국엔 너라는 그릇은 진짜 빌딩도 담을 수 있는데 돌멩이만 담고 다니면은 이게 낭비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걸로 가져와 봤어. 야. 좋았어. 야, 그래서 이렇게 한참 걸어야 돼. 응. 아마 내가 편집으로 이 지도를 띄워주겠지? 사람들은 상점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소개해줘. 퍼즐 같은 것도 있고 퍼즐 같은 것도 있고 동물 인형 바구니가 오. 얼마냐? 단돈 95불만 내면은 느낌 있는 소풍을 할 수 있다. 뭐 접시에 이 이건 얼마일까요? 20불밖에. 어 좋은데? 먹기가 불편하죠. 그럼 도마만 하나 사야겠다. 지인 누나가 이런 거 사고 싶다 했는데. 전 쿠사 회장님. 이거 딱 사면 되겠네. 얼마일까? 여기 너무 좋다. 이런 컵. Always choose kindness. 사랑합니다. 베이킹 천국이네 여기. 나 오늘 빵을 먹으려고 빵을 구워서 입에 넣었는데 빵에서 신맛이 나는 거야. 옆을 보니까 곰팡이가 20불밖에 안 해. 보관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앞치마도 잘 왔는지. 이런 거 다이소에서 이만큼은 없다 진짜 솔직히. 이것도 피게. 뭔지 알아? 휴식? 피게 무슨 말이지? 휴식 아니야? 그런 거? 이런 바쁜 삶보다 좋아? 사랑이 향해. 내 스타일 아니야. 사람들. 봐봐. 여기 가면서 가게 하나하나가 정말 말이 안 돼. 일단 타이 마사지가 있고 여기는 그 인디언 원주민 분들의 작품 같은 감성 같은 걸 파는데 또. 와 임대할 수도 있고 와 커피? 봐봐 근데 커피 집 안에도 너무 좋아. 와인 마셔도 되나 봐.
우와. 와, 야, 여기 좋다. 대박. 그냥 마시는 건가 봐. 우리가 미쳐. 라면 파는 건가 봐. 우리 맨날 라멘 치즈랑 스윙스 라멘 이런 것만 먹지 말고 여기로 나와서 스웨이더존은 여기 있어. 와, 근데 여기도 그렇고 카페가, 카페들이 다, 야, 진짜 좋다. 다 너무 너무 느낌이. 근데 안에 보면은 그 스테이스에 있는 이런 데도 좋지만 여기는 색다르고 진짜 너무 좋다. 여기가 우리의 다음 장소인 책 파는 데인데 한번 둘러보자. 새는 밥을 먹는데 영혼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 거 말이 안 돼. 독서는 진짜 마음의 양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독서를 하자. 물론 시작하기가 쉽진 않아. 하지만 독서라는 건 좋은 것이다. 여기는 특징이 책마다 포스트잇으로 설명이랑 추천 막 이런 거 좋아하면 이거 이렇게. 안쪽 좀 했는데 아는 게 없네. 가보도록 하자. 이런 데도 있다. 와인 앤 펍이라는 데도 있어. 여기는 봐봐. 와인이라고 해가지고 관심 있어가지고 오늘 가야 될 리스트에 넣었는데 사실 와인보다 더 엄청나. 와인을 만드는 이런 거에 관련된 수업인 것 같아. So, let's go. 말도 안 되는 거? 34불. 코르크? 그냥 코르크를 팔아. 26센트래. 와인은 밀맥주. 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게. 컵이 뭐지? 아, 씨앗인가? 어, 씨앗. 근데 냉장고인데? 너만의 맥주. 너만의 맥주 병도 만들 수 있어. 그럼 여기도 그냥 가다가 있는 거. 한국에는 만화방도 유명하고 미국도 이 만화책 문화가 되게 크잖아. 한번 요즘에 나온 베놈 카니지 이걸 만화로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신기한 뭔데? 뭐야? 뭐야 이게? 베놈 근데 마블도 많고 다 마블이야. 이런 책 감성, 책 감성, 책 냄새 좋지요? 저기가 그 LP판이 여기 파면 저긴 턴테이블을 딱 파는데 문을 닫았어. 근데 턴테이블 밖에서 구경을 했으니까 LP판 샀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기는 아쉽게도 영상 촬영은 좀 힘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여기 디스크 파는 데만 있다는 걸 알려줄게. 안에 우리 갔다 왔는데 되게 많고 가수 LP판, CD 이런 걸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우리의 이제 메인 필조 교회 교환 가볼까? 여긴 일단 꿀팁이 뭐냐면 여기 주차를 공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와서 주차 한참 대놓고 트레이더 조 그렇죠? 여기는 근데 나도 한 번밖에 안 와봤는데 코스코처럼 와 대단하다 와 막 이런 건 아닌데 빈티지 감성의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 농장 음식 같은 감성? 꽃 와 이 오늘 정연이와 회사에서 되는 친구들 몇 분 더 요리를 해줄 거를 사줄 건데 한번 구경할 겸 불러볼 겸 배우는 거지. 라비올리 이런 거 좋고 생고기를 팔고 양념고기를 팔잖아. 되게 맛있어 양념고기가. 아 내가 수영이한테 추천받은 이거를 사놨거든. 탕두리? 응응 근데 이건데 진짜 맛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회사 전문 감사합니다. 어어어. 내가 저번에 했어. 그 고구마 이게 고구마인데 기가 막혀. 구워 먹어도 오븐에 넣어 먹어도 쪄 먹어도 뭐 해 먹어도 맛있다. 여기 냉동식품도 많은데 다 맛있대. 냉동식품이 맛있대 여기. 빵 종류가 되게 많아. 베이글도 팔고 세서미 베이글, 플레인 베이글, 시나몬 베이글, 프레첼 베이글. 그 베이글 종류가 많고 빵이 전체적으로 뭐가 많아. 그치 이런 느낌이야. 오늘은 여기서 이 지역 최근에 마무리하고 네, 오늘 트레이더저에서 사온 재료로 요리를 해볼 건데요. 1번 타자로는 쥬아르마 치킨탕. 아 이거 내가 쥬아르마? 그리고 이건 나도 처음 먹어봐. 발사믹 로즈메리 비프 스테이크 팁스. 그럼 너 처음 먹어보냐? 아 근데 얘, 난 이거 먹어봤는데 트레이더저에서 사는 고구마 레디슨 다이다 먹어보세요. 제일 싸고 감자맛이. 그러니까 이거 깔 줄 아는 사람. 시도할 수 있어. 아,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그래, 다행이다. 되게 카메라 안 남기는 느낌이다. 야, 너 오빠 잘 그대로 해라. 아니야. 그럼 고구마 안 먹는데? 야, 나 때는 진짜 고구마 안 먹는 거 아니야? 감자 칼인데 감자가 나 때는 말이야. 뭐야? 우와, 좋다. 상상치도 못하잖아. 좀 갈비 이런 느낌이니까. 좋아 좋아. 야 잠깐만. 응? 근데 너네 뭐 5분 동안 하나 깐 거야? 야 7분이야 7분 거의. 이렇게 나와. 얘는 원래 이렇게. 어 이거 나오는 거 봐봐 봐봐 이래. 이건 내 돈이다. 고구마가 대전 건가? 고구마 대전 거라 아니고. 대전 고구마 유명한 거야? 대전은 뭐가 유명해? 대전은 성심당. 대전 노잼 씨. 성심당. 이런 발언 올라가면 안 돼. 왜 살이 안 쪄요? 아예 안 찐 채들이요. 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오, 오빠 쪄더라고. 야, 너 뭐? 비빔 이런 거 아니야? 뭐? 야, 저 왜? 그냥 받고 있어 한 명이 저. 오빠는 나중에 진짜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고마워. 넌 꼭 감자 잘 깎는 남자랑 결혼해 봐. 손이 하나도 안 나. 아 진짜. 오!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봐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야 괜찮다. 뭐, 약간 눈물 나는 그런 느낌으로 귀엽네. 남자 메이크업. 너무 많은데. 근데 방금 10불로 고기 하나 샀어. 응? 얘도 10불이야. 이거 감자 한 100개에 3불이면 사. 응. 레디슨.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가성비가 말이 안 되고 맛도 좋다. 이제 준비가 완료됐어. 근데 피자 친구가 많아. 하영아 라면 가져올 거야? 왜요? 음식 망할 거 같아요? 너무 자신있어. 연애만 안 보여준 거잖아. 뭘 연애하고 싶어? 아 남자 연애하고 싶어. 그래 얘들아 마셔라. 김민준 오늘 요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트레이더조가 요리해준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조를 평가하는 거예요. 맞았어도 지랄하지 마라. 라면 있어. 빨리 그 잘 먹겠습니다. 어때 친구? 맛있어 근데
먹을 만하지. 맛있어. 어떤 게 맛있어? 결국에는 1인 먹으면 한 끼에 한 3불 나오는 거야. 이 배를 잘 채울 수 있다. 뭔가 어때? 그래, 고구마 맛있다. 나 고구마 진짜 안 좋아하는데. 해가 어느 쪽으로 지지? 전방에 핵폭탄 낙하! 아~